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통합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더 나아가 쓰는 일까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늘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손쉽게 자주 접하면서도 우리 삶과 말씀과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은혜는 받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잊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적 가치나 지식과 충돌하여서 그런 일들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할 수 있으면서도 말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의 내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상황적 모습은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이 계속해서 또 퍼져나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사나 목회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 누구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듣는 자들의 문제를 삼기보다는 말하는 자의 잘못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던 그 비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큰 무리는 말씀을 들은 뒤 어떠한 깨달음과 변화도 없이 예수님을 떠났고 오로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만이 남아 이해하지 못한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땅에 흩어 뿌려주시지만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거나 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상자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듣게 되며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 밭에 비유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사와는 달랐습니다. 땅이 험하고 돌이 많았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부들은 씨 뿌릴 땅을 일구지 않고 기존의 땅에 한 움큼씩 잡은 씨앗을 흩어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더러는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했으며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사람들이 오다녀서 딱딱해진 땅으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전통, 지식들에 의해 마음이 딱딱해져 심지어 자신들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메시아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은 곧 자신들의 힘과 권위가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길과 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에 설명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금세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씨앗들이 바위에 떨어져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져 금세 말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바위로 인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에 쉽게 무너져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얕은 땅 아래 큼직한 바위가 차지하고 있는 땅. 땅을 기경하여 바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이 귀찮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말씀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땅 중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가시가 자라며 식물의 영향을 맞고 가로채어 열매를 결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결실을 막는 요소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세 가지 땅과 다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바꿀 수 없는 토양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선택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어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을 확인하며 가꾸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쓰기 전에 내 안에 길가, 바위 혹은 가시떨기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그저 뿌려진 씨앗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순종의 동기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큰 무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더욱 구하고 마음에 심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살리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큰 무리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 말씀이 뿌려질 내 안의 토양을 잘 가꾸어 듣고 읽고 또 적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여 잠시 왔다가 사라질 무리 중 한 명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말씀의 약속대로 백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과 없기는 성령님이여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좋은 마음,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백배의 열매가 맺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가 풍성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좋은 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삼켜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10가지 기도 제목들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